오래전에 제가 아는 어떤 다른 교회 집사님이 여러 날 동안 목이 아파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하루 이틀 가다 보니까 점점 목이 아파져서 병원에 가서 정밀검사를 했는데 그냥 꺼낼 수 있는 것이다 아니다라는 그런 진단이 나오니 그 다음에 아픈 부위를 절개해 보았더니 그 속에서 생선의 가시가 나왔는데 어떻게 된 일인지 생선 아가미 뼈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 사람은 아마 생선 머리를 좀 잡수신 것 같습니다. 생선 아가미 뼈가 나왔대. 그래서 작은 생선 가시가 목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여러 날 고통을 받았던 것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아닌 가시가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렇게 큰 고통을 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선인장 아주 작은 가시, 무슨 아주 실 같은 그런 선인장 가시도 손에 이렇게 박히면 여러분 따끔따끔거리고 아프지요.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우리를 찌르는 삶의 가시로 인해서 고통받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작은 가시도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 대못에 박히셔 돌아가셨으니 얼마나 아프셨을까. 항상 선인장 가시가 손에 찔릴 때마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가시는 상징적으로 풀이를 하자면 육체적 고통일 수도 있고 물질적인 어려움일 수도 있고 변화되지 않아서 항상 내게 실패와 좌절을 갖다주는 나의 성품, 나의 약점, 나의 상처, 나의 수치일 수도 있고 혹은 가족관계, 인간관계에서 오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가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잘 여러 가지로 한번 분류해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가시와 우리의 가시가 뭐가 다른가? 가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의 가시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박혀있고 찔리기만 했던 그런 가시가 사도 바울의 가시고 우리에게도 가시를 줄 때가 있으신데 그 가시가 처음부터 끝까지 절대로 빠지지 않는 가시가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선천적으로 태어날 때부터 어떤 장애를 갖고 태어난다든가 뭐 여러 가지 장애가 있을 수가 있죠.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조실부모하고 혼자 그런 쓰라린 성장 과정을 거쳤다든가 그래서 마음에 상처가 있다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가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가시가 어느 정한 기간 동안에 있다가 또 없어지는 가시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가시를 생각할 때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그럼 처음부터 끝까지 이런 문제를 안고 그냥 슬픔 속에 이렇게 고통 속에 살아가라는 말인가 무조건 참으라는 말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약점, 단점, 상처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피하려고 해도 피할 수가 없는 그런 오랫동안에 우리가 짊어지고 가야 십자가 또 어떻게 보면 저주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는 가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대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이 가시 때문에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게 됐지만 이 가시에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가 숨겨져 있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은혜를 더 많이 받게 되었다. 오늘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본문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아픈 가시가 오히려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다. 가시가 있는 것이 더 잘된 일이었다라는 역설적인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말하면서 그것을 나는 이제 절대로 숨기지 않고 자랑하겠다. 이제부터 나는 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겠다. 이게 얼마나 축복인지를 이제 내가 깨달았다고 하면서 그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서학자들은 그 가시가 눈에 생긴 심각한 안질이라고도 하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날 때 예수님 빛이 너무 강하게 눈에 비쳐서 그때 심각하게 눈에 병이 왔는데 나중에 좀 비늘이 벗겨지면서 눈이 떠지긴 했지만 평생 동안 사도 바울은 눈에 안질을 가지고 좋지 않은 시력을 갖고 살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간질이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이란 말도 있고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밥도 안 먹고 하면서 결사대를 조직했던 40명이 있었는데 항상 바울을 죽이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그 위험 그것이 바로 가시였다고 말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말한 육체의 가시는 바울이 복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심각한 고통과 걸림돌이 되었던 육체 질병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내 육체에 어떤 가시를 주었다. 사탄의 사자를 주었다. 바울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이 질병이었다는 것을 이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령이 너무나 충만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병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죽은 사람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났고 그런데 막상 자기 자신의 병은 못 고치고 그 질병에 시달린 것을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찌르는 가시다. 나에게도 이런 찌르는 가시가 있다.
라고 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몸에 질병의 가시가 박힌 그런 몸을 가지고 쉴 새 없이 선교 여행을 했을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말을 타고 다닌 것도 아니고 걸어서 산을 넘고 그리고 또 배를 타고 강을 넘었습니다. 그리고 추위와 더위와 배고픔과 메마름과 맹수의 위험, 강도 위험, 동족들이 대적하는 위험, 동역자들이 배신하고 그를 또 반대하는 그런 여러 가지 많은 위험, 그런 위험을 안고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가시를 뽑아주시면 내가 훨씬 하나님을 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얼마나 지장이 많습니까? 이것 때문에 얼마나 가다가 중단이 되고 가다가 이것 때문에 내 동역자들도 같이 지체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세 번씩이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라는 것은 아침 한번 먹고 기도 한번 하고 점심 먹고 기도하고 저녁 먹고 기도하고 그래 식기도 같이 생각날 때마다 한 기도가 절대로 아닙니다. 한 기도 제목을 놓고 정한 시간에 오로지 기도에 모든 것을 바쳤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이 하는 기도는 기본적인 것이 40일이었습니다. 모세도 그렇고 예수님도 그렇고 다 40일씩 기도했죠. 그러면 이 바울의 기도도 40일 곱하기 3번이면 몇 번이죠? 120일. 그리고 금식 했을 수도 있고 120일 동안 철야할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결사적으로 기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함을 받겠다. 이 가시를 뽑아달라고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가시를 뽑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기도는 응답을 받지 못했죠.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긴 받았는데 어떤 응답을 받았는가? 하나님으로부터 거절하시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거절하시는 응답. 하나님은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지만 몸에 가시는 빼주지 않고 그냥 거절하셨다는 겁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그냥 가시를 몸에 지니고 살아라. 그냥 그대로 살아라. 이렇게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대항할 수도 있습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하나님의 답변이십니다. 그러면서도 또 그냥 가시를 가지고 살아라 하시면서 거기도 모자라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은 죽겠는데요. 그 가시 때문에 죽겠는데요. 평안할 날이 한 번도 없고 그 가시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병이 올 때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겠습니까? 그리고 많은 자기 복음의 사역에 많은 장애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우리 같으면 아마 그렇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 맞습니까? 내 아버지 맞습니까? 사랑의 하나님 맞습니까? 라고 우리는 그래도 아마 하나님 앞에 항변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시가 찔르는데 그 고통 안고 살아라. 만약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런 대답을 해주신다면 우리는 믿음에서 아마 실족해서 떨어져 나갈 것입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하신다면 차라리 그래도 내일 해주시겠지. 그래도 모레 해주시겠지 하고 매일 기도했겠죠. 바울이 딱 기도할 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응답을 분명히 주셨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지금 있는 그대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실 때 바울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아, 나는 살아봤자 살아도 못 살아. 이건 사는 게 아니네. 나 평생 이걸 지니고 살라고요. 나 그러면 하나님 앞에 쓰임 못 받을 텐데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절대로 하나님을 할 수가 없을 텐데요. 그렇게 그는 생각할 수가 있었을 것인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멘으로 그 가시를 지니고 살아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멘하고 나니까 너무나 많은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아,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기 위해서다. 내가 착하여 넘어지지 않고 겸손한 사람을 되게 하기 위해서다. 그리고 오히려 가시가 있기 때문에 내가 온전해지고 내가 약할 그때 강함이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그 말씀을 하나님의 설명도 안 해주시는데 자기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어째서 은혜가 족하다라는 설명을 자기가 깨닫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그의 은혜를 더하시고 그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바울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생각을 바꾸려고 했었는데 자기 생각을 바꿔버렸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뽑으려고 하다가 자기 생각의 가시를 뽑아버렸습니다. 아, 이것이 더 이상 나를 찌르고 나를 고통스럽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를 이렇게 여러 가지를 받으니 그야말로 수지 맞은 인생이 아니냐라고 결론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이가시는 내가 품고 가야 되는 것이구나. 사역하는데 심각한 장애를 준 육체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자신을 겸손하게 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었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쓰임 받는다, 가시 때문에 너가 능력받고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는다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가 하나님 능력이 자기에게 머물게 하는 이유가 되었다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진리는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진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주면 오히려 더 하나님께서 넘치게 부어주시고 빼앗긴 것 같지만 하나님 더 채워주시고 버림으로 얻게 되고 내가 죽음으로 살아납니다. 오늘 기독교 진리는 다 역설적인 진리이죠.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여러분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를 인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과 육이 같이 살기 때문에 육은 그렇지 않다라고 합니다. 영은 그렇다라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가운데서 성령 편에 서서 성령 안에서 살지 않으면 어떻게 육신의 고통과 아픔을 이거 축복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가시들이 있겠죠. 물론 한 뭐 2, 3년 동안 뭐 이렇게 좀 가난했다, 이거 가시 아닙니다. 그건 가시라고 생각하죠. 연단이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에게 주신 또 여러분이 안고 있는 어떤 문제들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하늘께는 없지만 장애인 자녀를 가진 부모님들, 또 자기 자신이 장애 있는 분들. 오늘 이 설교는 사실은 장애인들이 들어야 될 설교인 것입니다. 사실은 가시, 빠지지 않는 몸에 지니고 있는 가시를 안고도 감사한 줄을 살아.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많이 운명적으로 이런 삶의 아픈 가시들을 지니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삶의 가시를 어떤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은혜의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그 가시 때문에 아픔과 신음과 원망과 슬픔과 한탄으로 여러분 병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고난 앞에서 우리 자신의 믿음을 정의할 수 있습니다. 고난 앞에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지니셨는가, 가지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고난 앞에서 내가 어떤 반응을 해야 되는가, 고난 앞에서 고통 앞에서 어떤 우리가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들여다봐야 되는가, 이것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고치지 않으면 우리는 이 가시가 나를 찌르는 그냥 가시로 끝날 뿐이요, 우리는 어떤 가시 때문에 얻는 은혜라든가 성장이라든가 성숙이라든가 발전이라는 것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입니다. 누구에게나 다 가시를 주십니다. 가시를 주시지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평생에 평탄하기만 살다 가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아마 그런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쓰시려면 다시 겨자치같이 작은 사람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자아를 깨트려버리고 코를 빗장을 꺾어버리고 그리고 손을 다 묶어버리고 발이 터지게 해서 걷지 못하게 하시면서 그런 과정을 지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이유는 우리들이 너무 교만하지 않도록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만입니다. 우리 인생이 이렇게 불행하게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과 같이 한번 돼보려고 목을 빼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다가 교만죄에 빠져서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좀 잘하거나 남보다 조금 높은 위치 있을 때는 대부분 교만하기 쉽습니다. 겉으로는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남들이 칭찬할 때 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지요. 남들이 칭찬을 어떻게 잘하세요? 어쩜 이렇게 훌륭하십니까? 어쩜 대단하십니다? 그럼 속으로는 네, 제가 좀 그렇습니다 라고 할 수가 있죠. 전혀 아니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교만해지지 않도록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 자기가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그 다음에 나면서 로마 시민권을 받고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그리고 히브리 또 모든 문학과 또 헬라 철학에 대해서 아주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굉장한 집안에서 태어나고 부유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남보다 선택된 집. 그리고 그는 공회원의 한 사람이었고 굉장히 입법주의자로서 남들에게 칭찬을 받고 참으로 인정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30살이 되기 전에 대단한 성공을 이뤘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 쓰시려는데 가만 두십니까? 그를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그 다음엔 이렇게 육체 가시를 줘서 자랑하지 못하게 해놨습니다. 그러므로 인해 하나님 앞에 완전히 그냥 하나님의 족쇄에 완전히 걸려버리고 묶여버리니까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아니오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다. 나를 위해서 자기 몸을 버리시고 육체를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내 속에 사는 것이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가장 싫은 건 교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낮춰주셨을 때에 왜 자꾸만 또 가시를 주셔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힘들게 하시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지 않는 거로 그렇게 우리를 마음속에 우울하고 어둡게 만드십니까? 그것은 장차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축복을 받을 때 높아졌을 때 그때 가서 교만하지 말라고 미리 겸손으로 우리를 옷 입히시고 다듬어 놓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십니다. 우리는 입으로는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사실 마음으로는 세상 명예를 따르고 세상 권력을 따르고 세상의 성공을 따르고 그리고 물질에 더 집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세상 사람 더 좋아하고 그리고 특히 나를 높이려고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러한 경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뜨거워지도록 가시를 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일수록 가시를 많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을 많이 주셔서 축복인 줄 알지만 정말 신앙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두고 싶은 사람에게는 돈이 많을수록 아픔을 많이 주십니다.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져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을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법이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처방입니다. 가장 합당한 처방이신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다른 사람의 실수를 우리 앞에서 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가시 같은 사람이 자꾸 나한테 나를 괴롭힙니다. 나를 아프게 합니다. 나에게 고통을 줍니다. 그럴 때 봐라, 너는 그런 사람을 닮지 말아야 되겠지? 저러면 안 되겠지? 라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계속 가시를 붙이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둥글둥글한 사람으로 포용력 있는 사람으로 마음에 너그러운 사람으로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주변에 내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나타나서 나를 괴롭게 합니다. 또 그 사람은 또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부모일 수도 있고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시기 위해서 가시를 주실 때가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방향을 틉니다. 우리 한국교회 대표적 성사자인 고 이상근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우리 기독교 문구전에 가면 이상근 목사님의 주석 강의 제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분을 모르는 분은 없습니다. 그분은 자꾸 하셨는데 대구의 큰 교회 대구제일교회에서 목회하셨고요. 성경투적적으로 아주 유명하셔서 많은 목회자들이 그분의 책을 보고 설교 준비를 합니다. 16살 때 근데 이 목사님은 원인 모를 병으로 인해서 바깥 출입을 하지 전혀 하지 못하고 3년째 방에 갇혀 살았다고 합니다. 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이 일이 계기가 돼서 그분은 계속해서 그 3년 동안 이 목사님은 성경만 읽고 성경을 연구한 데만 전념하셨다는 겁니다. 나이도 어리고 젊은 나이에 기억력도 아주 좋은 그런 때에 성경 읽기에 전념한 것이 그의 평생의 재산이 돼서 후일에 그가 목회자가 되고 성사학자가 될 수 있는 기반이 이때 놓여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그리고 그 가시로 60년 동안 고통을 받고 그 다음에 은퇴하던 해에 60년 동안 고통을 줬던 발을 드디어 수술하게 되었는데 그때 발 뒤꿈치에서 1.5cm 정도의 머리카락 굵기만한 철사가 나왔다고 합니다. 너무나 가늘어서 못 봤을까요? 지금 같으면 다 발견할 수 있었을 텐데 발견할 수 있는 의술이었는데도 발견하지 못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그분이 성경을 공부하게 되고 평생의 성경을 읽게 되고 그리고 기도하게 되고 훌륭한 목회자가 되고 훌륭한 성사학자가 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60년 동안 발뒤꿈치에 그런 가는 철사가 있었다는 것은 정말 사도바울의 가시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그 목사님이 은퇴하신 후에야 그 가시를 드디어 뽑아주셨다는 겁니다. 하는 동안에 이건 찌르고 있어라. 그래서 고통을 당했다는 것. 그 목사님 수술 받은 이 철사가 나의 가시가 돼서 60년 동안 나를 찔렀지만
이 가시는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되게 한 성사학자로 되게 한 하나님의 은혜의 도구였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이분은 신구약은 물론 외경까지 주석을 한 분으로서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성사학자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어 하실까요? 우리는 너무나 단면적이고 초보적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정말 알 수 없는 분이라고 우리가 자꾸 믿으면서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고백을 하기보다는 참 알 수 없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참으로 무서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에게만큼 참 인색한 하나님이시다. 남들에게 주는 축복, 나에게는 왜 축복을 안 주시나. 다른 사람에게 쉽게 응답을 해주시는, 남다 받는 이 응답을 나는 왜 받지 못하고 살까. 이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바울과 같이 이 가시를 하나님의 은혜로 진실로 받아들일 때 그것은 더 이상 가시가 아니라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렇습니다.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을 받고 있는 줄 압니까? 하나님, 내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만 자꾸 하려고 합니다. 그것이 나에게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나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것 때문에, 이 가시 때문에 내가 이만큼 성장하고 성숙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은혜의 원동력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원망 불평도 많이 하지만 참 하나님께서 나에게 연단을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면, 여러 가지로 그동안 쭉 살아오면서 그러지 않으셨다면 정말 제가 목회를 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참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일절 격려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른다라는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면 벌써 아마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문 닫고 나갔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정말 뭐 누구랑 대판, 그냥 말도 안 되게 여기서 대판 보는 앞에서 어떤 성도님하고 대판, 다른 성도님들 있는 앞에서 그 소리를 싸울 수도 있겠죠.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인내하게끔은 만들어 놓으시고 참게 만들어 놓으시고 오도가도 없이 빠져나갈 수 없이 해 놓으시니까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받은 연단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것 때문에 내가 성숙하고 이것 때문에 능력을 받게 됐다는 것을 너무나 많이 체험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시를 고통으로만 보지 말고 나를 더 새롭게 하시고 더욱 귀한 인물로 만드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기쁜 은혜와 사랑의 손길로 여러분 본다면 여러분 삶의 기쁨과 감사가 터져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도 바울은 새로운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 육체의 가시를 바로 사탄의 공격에서 아픔을 주는, 아픔만을 받는 이런 아픔의 통로로 끝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축복의 통로로 바꿀 것이다. 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가시가 여러분을 찌를 때에 또 아프구나, 또 힘들게 하는구나, 또 정말 너무나 괴롭다라고만 자꾸 여러분 독백하듯이 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가시를 통해서 은혜를 더 받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통해서 내가 성장을 할까? 아, 사탄이 아무리 나를 쓰러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이것을 축복으로 바꿔주실 거라는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든지 마음을 지키시고 은혜를 받으려고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 때문에 낙심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무능력한 삶을 사는 것은 가시로 인한 아픔이 생길 때마다 고난당하는 것보다 그것이 더 문제인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받는 피해, 물론 아프지만 아픔보다도 더 큰 것은 영적 피해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나에게 더 유익이구나. 이 약함 때문에 더 큰 능력을 받겠다. 그런 마음의 결심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의 취약한 부분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성질이 급하지 급한 것을 갖고 건드립니다. 급하게 혈기를 급하게 내고 급하게 쏟아버리고 극단적으로 가게끔 만들어 봅니다. 우리 모든 약점들이 여기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또 마음에 수시로 또 낙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우울해지고 그 우울한 거 항상 우울하게 만드는 걸 가지고 건드려서 밟지 못하게 하고 힘차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어떤 사람은 자기 또 자꾸만 자기 변명을 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위로하고 자기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고 구실을 대고 이런 걸 갖고 자꾸 약점을 이용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영적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영적 깨달음이 없는 사람과 다릅니다. 가시가 우리를 찌를 때 우리는 영적 깨달음.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계시는구나 생각하고 거기서 그 가시에서 아픔을 가지고 신음하고 비명을 지르기보다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가지고 그 가시를 통해서 주시는 은혜를 바라보는 그런 사람인 것입니다.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면서 믿음으로 이기는 사람은 성령님 그 안에 계셔서 능히 그 가시를 극복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가시는 나에게 고통이다. 나를 죽이려는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꾸만 그런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점점 여러분 깊은 늪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는 능히 그 가시 아픔과 고통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시를 축복의 통로로 바꿔야 됩니다. 우리들이 안고 있는 이런 문제들, 우리들이 안고 있는 핸디캡, 우리들이 안고 있는 현실적인 많은 여러 가지 극복할 수 없는 많은 그런 장벽들이 있죠. 그것을 축복의 통로로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경우에도 기적을 베푸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가시로 인한 아픔만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데는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축복의 통로로 바꾸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병을 치료받을 때 환자는 처음으로 의사를 만나서 고통을 호소하죠. 증세를 말합니다. 그러면 의사는 그 환자에게 진료하고 난 다음에 처방을 내려주죠. 그리고 여러 가지 스스로 노력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을 지시를 하죠. 이 약을 잘 잡수십시오.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이렇게 잘 잡수고 그 다음에는 하란 대로 하십시오. 여러 가지 가르쳐주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또 그 의사를 만나 진료를 받을 때 의사는 환자에게 물어봅니다. 그 음식 먹지 말라는 거 피해야 될 거 피하고 있죠. 그리고 잘 쉬고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까? 운동도 잘하고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자신이 지시한 것을 점검하면서 환자가 그대로 잘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지시사항을 지키지 않아서 전혀 치유가 안 되고 있으면 의사는 화를 내고 책망을 하고 나는 책임 없습니다 라고 나오죠. 제 목소리가 이런 것을 가서 의사한테 뭐 여러 이민과 의사한테 가서 보였는데 하나같이 하는 말이 목소리를 쓰지 마십시오. 무슨 직업이십니까? 그래요. 그 목소리를 좀 쓰는 직업입니다. 그러면은 뭘까? 이제 이렇게 항상 생각하는 자세예요. 그럼 목소리를 쓰지 말라. 목소리를 안 쓸 수 있어요? 아, 그래서 저기요, 사모님은 막 이 근육이 다 시꺼멓게 이렇게 죽어 있다. 그런 말을 해요. 그러가서 안 써야 된대요. 그럼 그 다음에 또 가죠. 그럼 여전히 목소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좀 목소리를 안 쓰시나요? 그러면 뭐 더 질르다 왔죠 뭐. 근데 말을 못하죠. 아니요,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그렇게 하시면 못 납니다. 적어도 한 달만큼 어디 후딱 갔다 오십시오. 목소리 쓰지 말고. 이러면서 왜 고치고 싶으시면 말씀드리는 대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면서도 우리 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당뇨병 환자들이요. 막 그냥 사탕, 콜라, 초콜릿 이런 데로 막 손이 가요. 그거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또 고혈압인 분들도 그렇고 또 뭐 비만인 분들 지방 이런 데 손이 가지 말아야 되네. 자꾸 고기 먹고 싶고 그럴 때 있잖아요. 지방인. 그렇기 때문에 의사들이 하는 말이 그거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가시를 축복의 통로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축복의 통로로 바뀌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아, 알았습니다. 은혜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네, 그것 때문에 내가 이런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대로 의사 되시는 하나님의 처방을 그대로 받아들였잖아요. 의사 말을 신뢰하지 않고 가서 의사한테 가서 진료를 받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 이 말은 틀려. 어떤 사람은 환자가 의사를 막 이겨먹으려고 막 병이 오래되면 그러더라고요. 안전히 가서 그냥 의사를 놓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하고 가르치려 들어요. 그런 환자들도 있어요. 상담받으러 오신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있습니다. 저를 놓고 저를 가르치고 저를 설명하려고 그러고 대답을 저에게서 요구하면서 딱 다 요 대답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는 거 바로 그런 경우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가시가 나를 찌를수록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는 결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의 축복의 통로로 가시가 변화되는 것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이 생기도록 하나님 은혜를 깨닫도록 자꾸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습니까? 감사할 수 없는 조건에 어떻게 감사합니까? 그래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어떤 방향으로든지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셔서 그 가시를 은혜로 받아들이게 하십니다. 나의 부족함이 있어서 이렇게 하신다 생각하면 내가 고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구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에 또 그래도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발버둥 쳐서 살아왔다면 하나님께서 앞으로 크신 축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하시는구나. 큰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구나. 무엇이든지 하나님 뜻을 알 수 있는 마음의 감동을 주십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동을 주셔서 그 감동대로 하나님 뜻을 알고 그 때대로 순종이 나갈 때에 여러분 가시가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도구로 바뀌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빠지지 않는 가시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어떤 경우는 자식이 나한테 가시가 될 때가 많이 있죠. 그렇습니다. 자식은 빼버릴 수 없지 않습니까? 한번 낳은 자식은 자기 자식이죠. 영원히 자기 자식이 자식이 너 어제는 자식했다 오늘은 자식하지 마라 이래갖고 말로 그게 되는 것입니까? 남편이나 아내도 나에게 또 가시 역할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재미난 얘기지만 은혜스러운 얘기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의 스와질랜드에 김종량 선교사님 부부가 있는데요. 그 선교사님 부부는 어딜 가나 공개적으로 설교를 시작하거나 무슨 말을 시작할 때 자기들 부부싸움한 이야기로 꼭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부부싸움을 많이 하는지 얼마나 안 맞는지 그렇게 자주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제일 힘들게 한 이야기 가장 나를 힘들게 한 사람이 뭡니까? 남편 선교사님한테 물으면 아 그거는 우리 아내였습니다. 또 아내 대신 아내 선교사님한테 선교사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러면 그거는 내 남편 선교사였다는 것. 그걸 공개적으로 어디 갔었든지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무안했겠습니까? 사모님은 누가 힘들게 했냐고 남편. 남편은 누가 힘들게 했냐고 아내. 그래서 하루는 둘이 앉아서 기도를 열심히 하셨답니다. 근데 남편 선교사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이혼을 할 수가 없고요. 하나님 나를 이 아프리카 선교사로 쓰시려면 둘 중에 하나 가시를 빼주십시오. 하나는 아내를 데려가시든가 또 하나는 변화시켜 주시든가 둘 중에 하나를 빼주셔야 내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선교사는 이혼할 수가 없잖아요. 둘 중에 하나 빼내서 이제 선교사 사역을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옆에서 듣고 있던 사모님이 큰 소리로 아멘 나도요 그러셨답니다. 그래도 그 선교사님 부부는 끊임없이 아프리카 선교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옛날 인간적으로는 티각태가 싸우더라도 열심히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있어도 끊임없이 기도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들은 지금은 스와질란드의 언더우드가 되셨답니다. 그래서 연세대학교에서 시행하는 언더우드 선교상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가시가 오히려 축복이 되고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되고 많은 선교 열매를 맺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서 철저히 싸워 있을 때 여러분 가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가시로 인해서 족한 은혜를 주십니다. 우리를 아프게 하려고 우리를 고통을 주려고 우리를 버리려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책망하시고 채찍질 하시려고만 가시를 주시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도 그렇고 세상 역사에도 그렇고 하나님 크게 쓰셨던 사람들은 나름대로 결정적 약점의 소유자들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 영적 1번지가 되었죠.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축복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한 대만 올라가면 부끄러운 가족사가 나옵니다. 아버지는 우상을 장사를 하는 데라라는 사람이었죠. 또 밑에 또 내려가면은 또 야곱대로 내려오면은 가장 부끄러웠죠. 야곱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던 날 하나님은 한 야곱에게 결정적 가시를 그 몸에다가 찔러 넣으셨잖아요. 그게 뭐예요? 환도뼈가 부러져서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때부터 그는 장애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가 이스라엘로 바뀌고
놀라운 영적 은혜를 받은 그날, 이스라엘 열두 지파의 아버지가 되기로 한 그날, 그는 속된 말로 불구자 병신이 된 것입니다. 평생을 그때부터 절고 조금 살았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 열두 아들을 축복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는 그 아들의 손을 끌어다가 집어넣고 손을 대게 하고 그리고 요셉을 맹세를 시킵니다. 나는 이 고난에 가시 한덧뼈가 하나님의 은혜였다. 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리고 축복 기도를 해줬습니다. 오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겐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사랑하셨던 막달라 마리아는요, 그 모든 과거가 뭐였습니까? 그는 창녀 출신의 여자였다고 합니다. 그 따라다니는 게 항상 부끄러운 이름이었어요. 삭개오는 또 세리장이었죠. 그렇지만은 주님의 크신 사랑을 받고 그들의 삶이 온전히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 가지로 많은 가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찌르는 아픈 가시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든지 많은 가시들이 우리에게 있죠. 본의 아니게 가시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고의적으로 가시가 되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또 그런 문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가시가 오히려 저주가 아니고 고통이 아니고 더 큰 은혜로 변화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걸 믿는 성도님들은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시가 가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그것 때문에 많이 울지만, 그것 때문에 많이 눈물 흘리지만, 그것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쓰라리고 서럽게 살지만, 그 서러움 때문에, 눈물 때문에 하나님의 좋은 축복을 나중에 받게 되는 영광스러운 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위로받으시고, 실수가 없는 사람 없습니다. 지난날의 과거의 죄 때문에 나는 이렇게 되었어.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나는 이런 죄 속에서 살다 갈 수밖에 없어. 내 삶을 회복하고 내 삶을 수습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우리는 삶에서 그런 결정을 내릴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없고, 하나님 앞에 축복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선하심을 여러분 믿을 때 여러분의 가시가 오히려 큰 축복이 되어서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그런 축복의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찌르는 가시들, 오랜 세월 동안 우리를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통곡하게 하는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오늘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게 하시고 장차 그것이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미리 하나님, 우리들이 하나님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현재는 고통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여 죄된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순종하고 늘 하나님 앞에 주여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가시가 주는 아픔을 축복으로 바꿔주시며 그것이 은혜였다, 하나님의 족한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게 될 날이 있는 것을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믿음의 눈을 가지고 현실의 고통을 바라보며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늘 하나님 우리들이 믿으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로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